미국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을 반대해온 밥 베킷이 최고 경영자를 해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이사회는 이날 1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베킷이 CEO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3명의 사업부 부문장으로 구성된 CEO 오피스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이달 초부터 스카이댄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배타적 합병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스카이댄스는 오라클 창업자인 라리 엘리슨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이 운영하는 독립 제작사입니다. 컨소시엄엔 레드버드 캐피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킷이 CEO의 사임은 사실상 예견됐던 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인수합병 거래 조건에 따르면 스카이댄스 측은 파라마운트의 지주회사인 내셔널 어뮤즈먼트를 20억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에 양측이 논의된 가격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이에 베킷이 CEO는 주주 희석을 문제 삼으면서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나의 최대 주주이자 파라마운트 이사회 의장인 샨 E. 레드스톤과 의견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주들도 베킷이 CEO와 마찬가지로 이번 거래가 자신들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보유한 파라마운트 지분이 10%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77%에 달해 일반 주주들의 희생으로 레드스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스카이댄스 측과 파라마운트 이사회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이사회는 스카이댄스의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합병을 통해 파라마운트의 기존 보통주 가치가 현재 주가 대비 30%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카이댄스 측은 합병 이후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보통주 보유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파라마운트의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이날 베킷이 CEO의 부재 속에 1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슈퍼볼 경기 중계,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난 7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전망치 77억 3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순손실은 5억 5,400만 달러로 1년 전 11억 2천만 달러보다 축소됐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는 7,100만 명으로 370만 명 늘었습니다.